그래서 지금은 거래소는 너무 무거우니 코탁으로 움직이세요. 알겠죠? 코탁은 뭐야? 가장 좋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.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땐 대선 전에는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대선 전에는 정책주들을 잘 봐야 돼요. 인물주들은 많이 움직여. 정책주는 뭐가 나올까요? 금요일날 저출산 관련주가 급등했죠. 예. 왜 그러냐면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거든요. 정책들을 봐야 돼. 정책. 정책주는 큰 카테고리 세 개로 가요.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요. 정책주는 똑같이 움직여요. 정책주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정책주는 처음에 뭘로 나오냐면 일자리. 일비스 볼까요? 많이 움직였어요? 일비스 봐봐요. 급등했죠. 추천해주고. 잘 봐봐요. 그죠? 이거 봐봐요. 에스코넥하고 추천주였잖아요. 에스코넥하고 이 윌비스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두 개.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. 일자리는 항상 나와요. 일자리 관련주는 무조건 나와.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 투자는 창투사. 예, 이게 정책주야. 여지까지 꼭 오는 정책주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복지정책. 유아는 저출산. 아동은 무상급식 막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복지 관련주들. 이런 게 맨날 나와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? 대북정책.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, 이게. 대선 때는 큰 카탈로그로 4개, 이게 3개가 나와요. 가만히 생각해요. 우리가 주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이거 꼭 나와요, 안 나와요? 한번 여쭤볼게요. 여지까지 대북정책 안 나온 적이 없죠? 복지정책 꼭 나오잖아요. 일자리 정책 꼭 나오잖아요. 최근에 일자리 정책 나와가지고 급등했잖아요. 창투사도 역시 마찬가지고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항상 큰 카탈로그로 보는 거야.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 잘 보면 틈새시장 공략하는 데 되게 좋아요. 또 뭐예요? 무슨 관련주? 차량용 반도체. 그랜저가 20일부터 출고가 막혔잖아요.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20일인가부터 그랜저가 당분간 그 정지가 중단이 돼요. 공장이.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는 뭐예요? 저번에 얘기했잖아요. 제조 반도체 급등했잖아요. 혜성 DS. 그 다음에 SFA 반도체.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차량용 반도체. 그 다음에 OLED. OLED 관련주 올해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. OLED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항상 얘기했지만 5G. 백신 관련주 잘 봐야 돼요. 네, 제약바이오는 백신 관련주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전기차. 전기차는 뭐예요? 현대하고 그 다음에 LG. LG전자의 마그나 관련주. 그 다음에 충전소. 충전소 관련주는 언제가 시작하냐면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되는 날 그때부터 이제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. 예,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알겠죠? 백신 관련주는 왜 잘 봐야 되냐면 백신이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백신 관련주 지금 임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. 그 최근에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막 이런 거 상한가 갔잖아요. 그런 게 백신 관련주들, 코로나 관련주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5G는 무조건 봐야 돼요. 많이 떨어졌잖아요. 5G가 왜 그러냐면 서진 시스템. 좋아 보여요? 안 좋아 보여요? 봐봐요. 예, 좋아 보이잖아요. 예, 이거 봐봐요. 실적 봐봐요. 이게 엄청나죠. 이런 종목은 눌렀다가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올라가지만 쉬었다 가는 거 나쁜 게 아니야. 근데 쉬었다 가는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요. 쉬었다 가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더 멀리 가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서진 시스템 잘 봐야 돼. KMW 5G 관련주는 지금 사놓으면 좋아요. 사놓고 기다리라니까. 그러면 많이 움직여요. 추세대를 맞는 가격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좀 어려워하잖아요. 아우 왜 못 가 이렇게. 근데 이거 뭐예요? 자꾸 높여 안 높여? 추세를 높여요 안 높여요? 이거 봐봐. 이렇게 이거 나쁜 게 아니라고. 이렇게 떨어질 때가 나쁜 게 아니야. 여기서 샀으니까 걱정이지.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. 여기서 샀으니까 걱정이지. 좀 기다렸다 여기서 사면 얼마나 좋아. 밴드가 있잖아. 밴드가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. 밴드가. 그죠? 아, 안정적이잖아. 이런 거 사면 돼. 오이솔루션도 괜찮아요. 멀리 가겠다는 의미예요. 저점을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5G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. 산업의 근간이라 그랬잖아. 5G는. 이해되셨나요? 꼭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들. 백신 관련주들 좀 잘 봐야 돼. 아까 OLED 얘기했죠? 그 종목 꼭 잘 봐요. OLED 아까 얘기했지만 OLED 관련주 뭐뭐 있어요? 예, HB 테크놀로지,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, 그 다음에 AP 시스템. 그런 것들 잘 보면 올해는 좋을 거예요. 특히 AP 시스템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바닥라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잘 보고
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링텔링 어떤 게 좋을까? 아까 얘기했잖아. 거래소는 무거우니 코스닥으로 가야지. 코스닥 한번 오면 불장 와요, 불장. 그러니까 이쪽에 막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.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은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알겠죠? 네.